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기초 한국어 문형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도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변형시킨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에 먼저 연습 방법 설명드립니다. 저는 먼저 천천히 두번 들려드릴 거예요.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툴러도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표준 속도로 또두번 들려드릴 거니까 이때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겠지요. 일단 저는 천천히 두 번, 표준 속도로 두 번,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형, 뭐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문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하려던 건이 말은 그렇게 하려던 것은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것은이라는 말을 줄여서 것은의 거에다가 은의 니은을 붙인 거죠. 이 거에다가 은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줄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건과 것은 같은 뜻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말을 할때 건,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해 볼게요.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굴려던 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굴다라는 말은 행동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행동하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뭔가 나쁜 행동을 지칭할 때는 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굴다라는 말이 짝을 이루어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해 볼게요.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거는 것은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 설명드렸죠. 혹시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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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걸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걸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걸이라는 말은 그것을 줄여서 한 표현이라는 것, 또 건이라는 것은 것은을 줄여서 한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을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것과 그걸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는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여서 쓰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이 그것을 이라는 뜻, 건이 것은을 줄여 쓴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표준 속도로 연습해 볼게요. 그걸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걸 물어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늦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늦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늦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늦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웃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웃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웃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웃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무섭게 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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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귀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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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재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재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재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재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울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울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울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신을 울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뭐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 오늘 연습해 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니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문형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문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